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당사를 빌려가지고 디데이까지 딱 잡아놓고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? 이게 뭐 의원회관도 아니고 당사는 그래. 또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한 여성분이 그 재준 씨한테 이벤트를 하겠다고 야구장에 이벤트 빌려가지고 마이크 잡고 재준아! 널 안 좋아해! 이런 느낌 아니야. 그렇죠. 아니, 얼마나 당황스러워. 기자분들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바닥에 막 앉아가지고 쓰고 있는데. 예시가 좀 이렇게 적절치는 않네요. 근데 비유가 잘 똑같은데. 근데 그 당사자만 괜히 씁쓸해지는. 한 번에 이해는 되는데. 네, 한번 괜히 그 상상 속에서 한번 차이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의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한번 사적으로 뵌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쯤에도 한번 전화를 받았었어요. 근데 이제 좀더 나아요. 네, 이렇게 네.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뭐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신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뀐 지금 경우잖아요. 근데 저는 좀 뭐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면서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좀 대립각을 계속 보이셨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뭐 초청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뭐 나왔었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예,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사를 빌려가지고 한 게 아까 형님이 이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끝에 여지를 좀 남겨놓는 내가 그래도 쉽게 이렇게 뭔가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끝낼 거면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불출마를 할 거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뭐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냐 김기현을 지지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불출마를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또 여지 두지는 않았겠죠. 네,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그 준비된 문장은 굉장히 정제된 문장이었다고 보고 근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약간의 뒤끝이 드러나서 아,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.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솔로몬의 진짜 엄마의 심정이라면 지금 가짜 엄마한테 양보했다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 처지는 이해합니다라고 또 이제 또 처지라는 워딩이 뭔가 좀 뉘앙스가 뭔가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천을 받기 위한 처지에서 그런 한 것처럼 또 완곡하게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. 곡해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건 그 본인이 거취 선택을 했던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수차례 본인이 맡았던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도 또 그 비상근이고 뭐 겸직으로 다들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아 저는 굳이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. 저 개인적인 그냥 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네.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출마를 해버렸었으면 낫고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있어요. 근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은 아까 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, 부위원장이죠. 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고 기후대사 이 두 가지 이제 직책을 맡았는데 네네. 제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출산이랑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랑 그렇죠. 기후예요. 그러면 나경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를 잡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. 그런 일을 맡으면 안 중요해도 이거 중요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죠. 아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직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당대표 출마보다 저는 더 큰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받은 직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대표에게 이 두 가지 직책을 그래도 한번 맡기고 믿고 맡겼던 데에는 네. 아마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랬을 때는 애초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서 아 나는 이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선을 그어놨으면 사실 이럴 일이 없었고 이미 그 직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해임도 되시고 그 가운데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거든요. 네. 그렇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나가던가 사실 직책도 잃게 되고 그 중간에 당내 잡음도 많았고 그 당내 잡음이 있으면서
사실 윤 대통령이 UAE에 가서 했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도 네. 정치적으로 약간 묻히는 것도 있어요. 물론 아, 그게 너무 아쉬워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번 나경원 대표의 불출마는 굉장히 좀 아쉽고 정치적으로 찝찝한 데가 있습니다. 네. 아, 여러모로 아쉽네요. 이게 네. 또 이렇게 빨리 이게 지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변수 없이 그냥 다 같이 경쟁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. 그러면은 경선도 되게 있어 보이고 컨벤션 효과도 나고 아 이게 흥행이 될지 모르겠네 양자 대결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세우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끝까지 일단 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신임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제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억울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 재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, 진짜 엄마의 심정이다라고 한다면 가짜 엄마가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솔로몬이 누군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아마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나경원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본심을 못 알아주고 친윤들한테 휘둘리고 있다.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저출산이나 기후와 관련된 그 대사직도 아,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통화했을 때 나왔던 얘기도 마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것처럼 저기 친윤에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. 그냥 뭐 의뢰하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프레임을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뭐 직책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직책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감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네. 약간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키울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네. 대처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